어쨌든 미분양일 때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코인을 해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우리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미안합니다. 네.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부자인 지인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네. 어떤 일 하는지. 부자였으면 좋겠고요. 아, 네네. 건설업계에 종사하면서 마케팅 업계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지인입니다. 아, 네네네. 옷을 네. 촬영 때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오셨어요. 이 안에 이게 이거 구찌인가요, 이거? 구찌? 구찌는 아니고요. 예. 네. 아, 구찌 뭐 이게 뭐 말을 뭐 하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이거 부끄럽긴 한데. 아, 네. 이런 것도 다 이게 브랜드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예? 브랜드라고는 네. 할 수 있는데. 네, 네. 네. 굉장히 뭐 이렇게 네. 뭐 시계나 이런 것들도 고가로 다 차고 아, 저렴한 거. 겁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혹시 또 주변에 클라이언트가 보실 수 있으니까 아, 네, 여러분 이거 금방 아, 얼마 네, 한두 네. 푼 모아서 사는 아, 건데 네. 누구나 살 수 있는 아, 저렴한 그런 아, 네. 옷들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생각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 근데 그 워낙 또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사실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고 항상 걱정입니다.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 결국은 저도 여기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지만 언젠가는 은퇴를 또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라보면 항상 걱정이죠.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그렇죠. 네. 예, 직장인으로서 걱정은 네. 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지금 40대. 아 이게 또 그렇죠. 아니, 40입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거짓말 치시면 네. 안 돼요. 아, 그럼요. 아, 남들 동안이라고 했는데, 안경을 껴서, 아, 네. 아, 안경 벗으면 살짝 아, 또 동안일 수 네. 있어요. 네. 건설업계에 계시면 어떤 소식 같은 거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제일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업종이나 업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건설업이라서 좋은 정보들이 들리는 것도 있어요. 한데 그 좋은 정보인 거를 사실 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들어갈 곳인가, 예.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건설업하면서도 사실 뭐 정부 정책도 있고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이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언제 오르겠다 충분히 차후에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하지만 실제 그 고객들한테 팔 때는 그런 이슈가 있겠지만 내가 직접 그 투자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또 다른 또 걱정도 있거든요. 이걸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라도 사실 재택을 하면서 그 걱정이 많죠. 예, 많아요. 그럼 보통 투자할 때 네. 재테크든 투자든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뜬다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뜬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비집고 들어가려면 이제 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그만큼은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맞춰준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사실은 제가 전문가를 제외하고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셔도 알 수 있는 곳들은 보이죠. 눈에 보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지금 김포에 네. 하나 있으신데 네. 입술 떨리시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아 여기서 탈탈 털리고 아. 혹시나 나중에 또 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러니까 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아, 네. 네. 물렁물렁하지만 어쨌든 미분양일 네. 때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일단 토해낸 거니까 토해냈다는 게 네. 어떤 거죠? 분양을 보통 과거에는 이런 형식으로 네. 했었어요. 실제 분양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계약이 이제 취소된 물건들 그 한해서 저희가 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불과 이제
한 3, 4년 전에만 해도 가능했었는데 전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정부 정책상 바뀌어서 네, 네. 그런 기회가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야 막 성장해서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팔의 힘을 키웠는데 네. 아 실패를 했죠. 톡 걷어차기 네. 뻥 깠어요. 걷어차기 그렇죠. 사다리를 네 맞습니다. 예. 사다리와 함께 떨어지셨군요. 아 그럼요. 네. 네. 어쨌든 지금 네. 김포에 있는 아파트는 처음에 얼마에 분양 받으신 거예요? 그게 3억 2천 정도에 3억 분양을 2천. 받았고요. 풍무지구예요. 풍무지구에 그 당시에는 그 앞선 그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있었고 원래는 그 일산에 있는 아파트 모 아파트의 계획을 잡았다가 아, 원래 그걸 하려고 하셨다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풍무로 넘어가게 된 계기죠. 이제 풍무로 넘어가서 왜 풍무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원래 일산, 김포, 파주 여기는 뭐 거의 다 예, 미분양의 늪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 뭐 한번 분양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들이었고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 일산부터 생기가 많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김포, 현재는 파주도 굉장히 비싸요. 뭐 운정 이런 데는 네. 많이 비싸요. 파주에서도 지금 뭐 10억대 아파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일산에 들어갈 수 있는 저의 최대 자금이 있었는데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산에 그걸 신청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아파트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내가 가진 걸 다 쏟아부어야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 올인을 했는데 만약 이 아파트 오르지 않으면 이라는 걱정이 되게 컸죠. 건설업계 계신데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매를 하죠. 아. 그래서 고객한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대 토대로 예, 예. 하지만 막상 내가 계약을 할 때는 또 다른 거거든요. 아, 예,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예. 막상 본인이 되고 예. 남은 자산을 파악해 보면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계약을 했으면 그 아파트는 한 3배 올랐거든요. 저희 아파트는 이 정부 아깝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예. 오르진 않았었죠. 그래서 이 정부 정책 끝에 택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다 올랐으니까 예, 다 올랐으니까 근데 아파트가 있어서 그냥 다행인 것처럼은 됐죠. 예. 지금은 시세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한 6억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호가? 아니면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한 6억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호가는 그럼 조금 더 높겠네요. 네네. 예. 6억, 6억 3천? 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설업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군요. 부끄러운 뭐 나름이죠. 아니, 부끄럽지 네. 않다고 생각해요. 보통 연끌하잖아요. 네. 뭐 직장인들 뭐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표님은 연끌을 아주 훌륭하게 하셔갖고. 아, 저 채널 제 얘기는 안 해요. 아, 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제 얘기는 안 해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네. 네네. 또 네. 다른 것도 혹시 있으세요? 자꾸 파다 보면 파다 보면 이것도 나오고 네. 저것도 나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도 네. 이제 그럼요. 그 말고도 네.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골고루 투자를 하고요. 소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투자는 조그맣게씩은 다 진행을 해봤어요.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이윤도 할 뻔 해보고 주식은 돈 좀 많이 뭘 했다고요? 아 주식과 코인이 생각보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예. 헤이 갤럭시. 네. 어쨌든 다시 물어보실래요? 네, 네. 김포 말고 네네. 다른 네. 것들도 지금 투자를 네. 하고 계시죠? 이미 하고 있고 벗어날 수 없는 투자의 늪에 빠져서 제가 주식과 코인, 그 외에 뭐 네. 이런 펀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예. 네. 투자라고 할 만한 것들은 지금 투자였죠.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투자였어요? 네, 네. 주식은 돈 많이 버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아, 네. 그래서 아내와 네. 단판을 또 짓고 또 코인을 해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고 지금은 제가 그래도 다행히 그 네. 김포의 아파트가 모 네. 아파트가 올라준 덕분에 네.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그거마저 이제 정부 정책 최근 보니까 집값이 하락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바지에 지금 이게 잡고 있는데 네. 우리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네. 우리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미안합니다. 네.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뭐 저기 이게 촬영하다 땀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쨌든 네. 자 그럼 다른 것들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유동성 자산들 뭐 코인이나 주식 이런 것들은 크게 막 성공하지는 못하신 거고 본전은 치셨나요?
본전을 원금 회복까지 치고 싶죠. 본전을 치고 모두 지금은 딱 목표가 좀 정해졌어요. 원금 회복으로? 네. 원금 회복이면 네. 안녕입니다. 아, 지금 아, 제가 뒤돌아보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주식을 제가 수년간 해왔고 네. 코인도 사실 제가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김치는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코인은 그렇게 김치 코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죄송해요. 쉬었어요 좀. 죄송해요. 네. 아, 네. 원래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되게 기쁘네요. 네, 좀 잘 되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자 그럼 동산에서는 뭐 이렇게 큰 재미를 못 보셨고 네. 예,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수익이 좀 나신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목표죠. 목표. 예, 이게 삶의 네. 목표 중 하나가 네, 네. 빠른 은퇴. 아. 이게 목표인데. 파이어죠. 아 그럼요. 네, 네. 아, 파이어족을 아주 찬양합니다. 아, 네. 찬양하지만 그 쫓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죠. 네. 예, 그런 거 말고 네. 네. 부동산. 으로 지금 김포는 거의 두 배 벌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3억 2천 투자한테 2억이 됐으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투자금 대비해서. 네네. 그렇죠? 예. 오피스텔도 하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오피스텔은 네. 재미가 없다고. 예. 오피스텔은 사실 그걸 주거에 그 임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드린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닌 거잖아요. 큰 평수. 그렇죠. 작은 네, 뭐 굉장히 작은 평수고요. 한 5평수, 6평수 정도 뭐 일반적인 네, 오피스텔인 거죠. 네. 작은 평수라서 거기서도 근데 뭐 개인이 원룸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좀 재미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왜? 처음에 이제 투자 비용 대비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그 전세를 드렸지만 그 또 소개를 알선해 준 분한테 또 일부 또 좀 생각보다 많이 또 챙겨 드렸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제가 등기해 주신 분 그럼요. 네, 네. 그렇죠. 저한테 지금 이제 그 법적으로 등재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하면서 그런 비용들 그 일일이 소분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이걸 오피스텔을 판매를 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세금 포함하면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앞으로 장기 10년 뭐 20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스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에 큰 비용을 들어야지 않았어요. 오피스텔 전체가 한 1억이 조금 초반이었던 부분에서 한 4천만 네. 원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한 네네. 그런 상품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어쨌든 소액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비용을 다 제하고 보니까 네. 그렇게 큰 수익으로 남지는 있는 것 같죠. 그것도 사실 목표는 빨리 그 전세 대출을 이제 전세를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서 월세로 돌리는 게 이제 저희 목표가 되는 거죠. 네. 부동산 네.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랐어요. 수익을 보셨는데 네네. 예. 지금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이런 분들은 지금 그럼 업계 관계자 봤을 때 네네. 전망이 어떻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노도강부터 시작해갖고 네. 집값 하락에 좀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1억 몇 7, 8천까지도 내려간 뭐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지금 그게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바라보고 있었고 올해 안에 물량을 빼고 내년 초까지 물량을 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네. 뺀다는 게 지금 막 청약 공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예.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예. 뭐 현장들도 이제 오픈들을 시작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지방이라든가 조금 약간 수도권에서 벗어난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무조건적인 이제 투자라든가 아니면 거주의 목적이면 사실 상관없지만 그쵸. 예, 투자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저도 그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앞으로의 아파트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중간 또 꺾이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요것을 지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폭이 있으니까요. 근데 버틸 수 있는 여력 없이 영끌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두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끼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장기로 놓고 보면은 우상향을 할 것 같지만 그럼요. 예. 단기로 놓고 봤을 때는 등락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네네. 그리고 그 등락하는 하락하는 시기에 못 버티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예. 맞아요. 강남의 부자분들은 부자라고 표현해서 좀 있지만 좀 넉넉하게 여유를 좀 가져셨던 분들.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그렇죠. 좀 있으신 분들. 예. 네. 대출을 필요 없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통으로 뭐 기다리는 걸 자체가
연금이라든가 적금 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 아파트가 무조건 올라야지만 내 삶도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가정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직장인들 그럼요. 리스크를 좀 줄이고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셔라.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진 찍을 때는 가봤죠. 예, 예. 뭐 이렇게 증명사진이나 찍을 때는 가봤는데 예. 그 외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저를 이제 쏴주는 이런 부분은 조명도 있고 그럼요. 예, 예.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에요? 예. 가슴 벌렁벌렁해요. 그래요? 예. 아 무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무대 올라오면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말씀 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반응이 좋으면 또 나오실 수 있나요?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으면 제가 다른 의상을 또 갈아입고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구찌 이런 것들 구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멋진 아이템으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